자, 일단 제가 뒤 헛배경으로 모바일 상태랑 상태를 볼 건데 고개를 살짝 숙여볼 거예요. 이런 데가 되게 신경 쓰이실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자, 볼게요. 자, 네. 자, 세 볼게요. 비어 있으면 이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아홉, 날씨도 추적추적 진짜 누구도 나오기 싫은 날씨거든요 여러분들. 웬만한 있어도 이 날씨엔 안 나오잖아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탈모빔이라 하나요? 정말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될 때가 됐다. 그래서 두피 상담 받아보려고 왔습니다. 바로 여러분들 지금 참말 말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정상이시고요. 아, 몇 도죠 지금? 36점. 아, 36점이에요. 약간 조금 달아올랐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원장님. 네. 제가 호칭을 하면 되겠죠. 네. 일단은 네. 병원에 오신 이유를 좀 본인 입장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이 학업과 방송 일을 일단 병행을 하고 있어요. 이 조명도 한 3-4개 정도 쓰다 보니까 빛이 이제 정수리나 이마 쪽으로 비추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뭔가 수치 없는 그 모습들이 시청자분한테 드러나면서 탈모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. 근데 제가 확실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죠. 왜냐면 나도 탈모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. 유전적으로 수치 살짝 없어요 머리가. 원래 그랬다는 건가요? 어렸을 때부터? 어렸을 때도 수치 없었어요. 머리가 굉장히 가늘고 그리고 특히나 정수리 쪽에 뭔가 모량이 좀 부족하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4년간의 수험 생활을 겪는데 문득 이 화장실에서 머리를 몇 번 만져보면 좀 볼륨이 작아진 느낌? 지금 수치 없는 건지 아니면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막아야 되는 건지 제가 그걸 저 체크를 좀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. 사실 되게 네. 좋은 시기에 오신 거예요. 왜냐면은 탈모인가 아닌가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. 첫 번째 길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긴가민가 하니까 확실히 하고 치료를 할지 아니면 나는 안심을 해도 될지 그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나머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아, 난 탈모가 아니겠지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, 난 탈모가 맞으니까 뭐 민간요법을 어떻게 해봐야겠다 아, 병원 가는 건 좀 무서워 그렇게 되면 그건 나중에 진행이 많이 돼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그쵸 그쵸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긴가민가 할 때 빨리 제대로 진단을 받고 그럼요. 앞으로 방향 결정이 제일 좋죠.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뭐 탈모의 원인, 뭐 나 요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?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영양 성분인 것 같아요. 애인맛입니다. 그래서 영양 성분적으로 제가 좀 불충분하다는 스스로 그 인식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 방송이 할 때 제일 이제 행복하고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또 스트레스 받는 측면이 있잖아요. 그거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가 크지 않을까. 가족 중에 탈모가 있으신 분, 친척 중에 남성의 탈모가 진행돼서 이마가 막 심한 M자 없어요. 그런 분 없으시죠? 탈모 관련돼서 내가 이런 거 좀 해봤다 싶은 게 있을까요? 파마 같은 거 할 때 에즈펌이라고 가르마 이렇게 타는 펌이 있는데 그거 하니까 여기 확 비더라고요. 바로 풀었어요. 자, 일단 제가 뒤 헛배경으로 모바일 상태랑 상태를 볼 건데 고개를 살짝 숙여볼 거예요. 자, 제일 신경 쓰이는 데를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세요. 정수리 쪽. 저는 뒷머리부터 볼 거예요. 화면 같이 봐도 돼요. 자, 원래 머리숱 자체가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? 아픈 거 아니에요. 아프다. 이렇게 보면은 머리카락이 한 모공에서 이렇게 두 개, 세 개 같이 자라요. 어떤 거는 좀 굵고 어떤 거는 가늘고 섞여 있죠. 네네. 뒷머리는 남성형 탈모에 좀 강해요. 그래서 맞아요. 이제 뒷머리가 기준이에요. 그 많이 남아 계시죠, 그쪽은? 여기랑 비교해서 얼마나 가늘어졌는지, 약해졌는지 보는 거야. 이제 여기를 볼 건데 이런 데가 되게 신경 쓰이실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자, 볼게요. 자, 네. 뒷머리 두 장, 정수리 두 장. 큰 차이 없지 않나요? 자, 세볼게요. 모공 단위로 세볼게요. 제가 이걸 왜 샜냐면은 모공에서 나오는 모발 이 단위가 제가 12개, 14개, 12개 이렇게 봤을 때 숫자 차이가 크게 없다는 거는 빈모공이 없다는 거죠. 비어있으면 이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요. 그렇죠. 빈모공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여기가 원래 모공이 있던 자리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. 간격이 비슷하니까. 네네. 일단 머리카락 개수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. 어. 그리고 우리가 탈모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제일 흔하게 생각하는 건 탈모는 머리가 빠지는 거라 생각하잖아요. 빠지는 탈모도 있지만 가늘어지는 탈모도 있어요. 대부분 남성형 탈모는 빠지긴 빠지는데 다시 나는 게 가늘어요. 와. 점점 가늘어지다 솜털이 돼요. 와. 그럼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는 굵기가 비슷하죠. 뒷머리랑 정수리랑. 네네.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탈모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거죠. 놀리지 말라고! 놀리지 마! 일단은 모발 자체가 많이 붉은 편 아니에요. 타고난 모발 자체. 다른 분들에 비해서 두피가 약간 밝은 편이에요. 밝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피부가 밝으면 머리카락이랑 대비가 잘 되는 거죠. 여기 흑채 뿌리는 게 있잖아요. 두피를 이런 잔 가루로 덮어서 안 비치게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보면은 가마 자체가 남들에 비해서 커요. 가마가 크게 돌아요. 가마가 두 개인가요, 혹시 제가?
가마가 크게 뭐 두 개라기보다는 가마 하나 자체가 도는데 이렇게 넓게 돌아요. 이 부분이 헤어스타일링 하면서 어느 부분은 가르마가 타질 수밖에 없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럼 거기가 비어 보이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원래 방향대로 제가 맞춰볼게요.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은 아 그럼 그쪽 가르마 아 그러니까 원래 방향을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하면은 네. 덜 비어 보이는 거죠. 아, 네. 와 그럼 나 가르마 있는 그러면 거. 이제 만약에 보통 스타일링 하신다고 되면 머리를 띄운다고 해서 이걸 머리를 네. 이렇게 뭐 어떻게 만져서 이렇게 한다 어떻게 스타일을 낸다 하면은 그 부분이 비어 보일 수가 있는 거야. 이거는 비어 보이게 한 거니까 실제로 빈 게 아닌 거죠.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괜찮다고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어요.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? 앞으로 지켜보면 되죠. 뭘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. 탈모도 아닌데 뭔가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. 그 이마도 한번 제가 이마도 한번 볼까요? 이마가 넓고 제가 봤을 땐 양쪽이 살짝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 부분들이 네. 보통 탈모가 오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타고나기 이렇게 나온 분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. 근데 이 부분이랑 네. 가운데랑 여기랑 잔털들이 비슷한 정도로 있거든요. 오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진다. 그래서 약간 그 떨어질만 단서들이 충분히 있네요. 그렇죠? 머릿속에 네. 파와 염색 이런 탈모 영향을 주나? 일단은 제가 염색을 하고 펌을 했기 때문에 아. 펌이나 염색은 머리카락이 하는 거예요. 뿌리 안쪽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. 그렇지만 잘못된 펌이나 뭐 제어 제품 사용을 했는데 나랑 안 맞거나 아, 부작용이 아니면은 그 뭐 열처리라던게 이런 게 심해서 두피에 뭐 화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건 안 좋죠. 아. 근데 그거 자체가 탈모를 빨리 유발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펌 같은 경우는 어쩌거나 모발을 손상시키긴 하기 때문에 모발이 실제로 가늘어지기는 해요. 새로 자라는 모발이 굵으면 상관없는데 네. 모발이 가늘어지면 더 머리카락에 힘이 없고 탈모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는 거죠. 그 네. 탈모 관련 약을 먹고 성기능이 악화된다. 이거 정말 유명한 소리죠. 이거 과연 정말 영향이 있는지. 제가 네네. 이걸로 많이 질문을 하셔서 네네. 이과 친구들 많잖아요. 뭐 민수생 친구들. 오 예예예. 예. 정력이 뭐예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. 맞아요. 정력이 뭐예요? 정력이요? 어린 친구들도 좀 많으니까 흔히 의학적으로 정력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성욕, 발기부전, 정액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연구를 했어요. 아. 1.8%에서 아, 나 성욕감퇴가 생긴 것 같다 약을 먹은 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. 웃긴 거는 약이 아닌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 중 1.3%가 성욕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을 아. 수 있지만 확률 자체가 아주 낮고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약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인들이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많다. 이미 좀 지쳤나요? 그럴 수 있어요. 왜냐면 있기 때문에 그쵸, 자신감이 없고 네. 어린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탈모가 심해지니까 아~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아까 계속 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쵸. 예전 영상들이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 제일 예전 거 아 이게 뒤통수가 아마 좀 이 영상 아 이거야 예예예예 이 뒤통수가 좀 이게 언제쯤이에요? 이게 2년 전? 어? 딱 나오네요. 이게 아까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제가 아까도 머리카락 이제 빗으면서 설명을 드린 게 이 부분에 가르마가 타져요. 근데 사실 머리카락을 이쪽 방향이 이렇게 빗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아 이렇게 이게 이제 지금이랑 비슷하다는 거는 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기보다는 원래 그랬다 이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. 내가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땠고 이걸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병원에 오시면 저는 현재밖에 못 봐요. 그렇죠. 이걸 가지고 과거를 추측하는 거예요. 아. 더 좋은 거는 과거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래요 하고 보여주는 게 제일 확실하다는 거죠. 마음의 짐을 진짜 덜었습니다.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다. 누명이잖아요 이거는. 누명이죠. 네. 아 이렇게 또 상담 진행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제 머리에 또 변화가 생긴다면 바로 여기 저는 이제 안 오시기를 바라야죠. 그래야지 이게 역설적이네요. 맞아요. 저를 네. 제가 학원생 같네. 이게 다음에 보지 맙시다. 그죠 그죠. 네. 이제 또 오세요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분이 나쁠 수 있죠. 아 마지막 봅시다. 네. 앞으로 이제 졸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. 자 여러분들 진실 공방 미묘 탈모라는 니까지 있을 정도 시청자분들의 많은 공격 전략 의심 이런 것들 바로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. 민우 탈모입니까? 아닙니까? 탈모 아니다. 감사합니다. 이마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